안녕하세요. 품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간단한 정적분의 계산 문제. 그렇죠? 정적분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겠네. 자, 갈까? 방함수의 정적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의 제곱 플러스 2x요. 자, 이걸 한번 0부터 2까지 한번 이러한 피적분 함수, 요 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나가 봐라. 그 값이 얼마냐? 아, 해결책은 다음과 같죠? 일단 피적분 함수를 뭐 해야 돼? 부정적분 한다. 그쵸? 적분 상수 없이. 자, 적분해 주면 하나 추가 나눠줘 뭡니까? x의 3승 더하기 지수 하나 추가 나눠줘 x의 제곱 이렇게 적분 되겠고, 적분 구하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1달러. 그 다음에 이제 위끝 대입하고 아래끝 넣어서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넣어주면 2의 3승은 8이죠? 더하기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뺄 게 없겠네. 그쵸? 따라서 간단하게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예.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몇 번? 4번. 자, 정적분의 계산. 그냥 주는 문제인데 일단 정적분의 계산을 할 때는요. 꼭 필요한 것들. 여기 있던 놈을요. 예. 적분 상수 없이 부정적분 한 다음에 아래 끝, 이끝 써놓고 위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빼주면 정답 나오는 거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